자, 이제 저희가 그이 데코레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부트스트랩을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쭉 보시면 밑에 화면에는 뷰포트가 한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디바이스 위드 너비를 디바이스 위드에 맞춰라. 그다음에 이니셜은 1대1로 맞춰라. 그래서 1을 써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랩 CSS, 그다음에 jQuery, jQuery CSS, 부트스트랩 JS, 그다음에 부트스트랩 JS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들으시면 CDN 방식으로 HTTPS 썼으니까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내가 쓰겠다. 그게 CDN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CDN 방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부트스트랩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적용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제가 그 list.jsp에 제가 부트스트랩을 적용을 하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해당되는 것 중에서 부트스트랩을 쓰자라는 것을 쓰질 않아도 얘가 부트스트랩 클래스만 바뀌면 이게 내용이 바뀌세요. 내용이 바뀌어서 쓰시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맨 처음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부트스트랩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뭔가를 사용할 수, 써서 쓸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에 보시면 위에 뭐 CSS 해당되는 것을 몇 가지 설정을 해놨어요.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밑에 더 보시면 이제 스크립트를 여기다 짜시면 됩니다. 이게 메인에 해당되는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짜시면 되고요. 여기다 그냥 만들어 놓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여기다 짜시면 돼요. 요게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 list.jsp에 있는 헤더 부분에 해당되는 거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집어넣거나 스크립트나 CSS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이쪽에 그 데코레이터 쪽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클래스가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내비게이션이 클릭을 해서 이동하는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하세요. 내비게이션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비게이션 인버트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만들고 여기 픽스트 탑이라고 돼 있어요. 그맨 위에다가 픽스트 시키자 이런 얘기고요. 맨 위에다 픽스트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맨 위에 이 꼭대기에 얘가 메뉴가 보이면서 얘가 떠나지 않아요. 여기를 휠을 돌리시거나 하더라도 얘가 이제 그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내용이 휠을 돌려서 이동이 될지언정 여기 탑 메뉴하고 맨 아래는 이렇게 그 이동이 안 되고 그대로 고정돼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서 쓸수 있는데 클래스만 지정하시면 돼요. 내가 클래를 지정해서 얘는 내비게이션 바인데 탑에다 부정시켜라. 마찬가지로 맨 아래에다가 있는 것은 이제 그 내비게이션 바하고 내비게이션 인볼트 까만색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픽스터 버튼 맨 아래 고정시켜라라고 고정시켰어요. 그 메뉴를 고정시키면 얘가 떠 있는 거와 동일해서요. 얘가 여기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집어넣을 땐 요만큼은 공백을 주셔야 돼요. 마진을 줘서 그거 써놔야 한다. 되시겠죠? 요만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쓰실 때는. 그래서 여기 그 데코레이터.jsp에 보면 여기 탭, 그 들어가는 게 뭘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냐면 아티클 태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아티클 태그가 나오면 그 최소 화이트, 최소는 400픽셀을 보다 줄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진, 탑 마진을 80으로 잡아놨어요. 그럼 위에 메뉴만큼은 떨어진다 이거죠. 되시겠죠? 떨어져 사용하게 되시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list.jsp 중에서 그 공지 리스트에 해당되는 바디 안에 요두 개는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몇 가지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div 작성을 하고 div 작성하시고 저는 다 외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쓰기 좀 편하게 했습니다. 슬래시 바디 여기 앞에다가는 뭐 이렇게 해서 슬래시 뭐 div 쓰시는데 여기다 클래스를 바꾸면 디자인이 바뀝니다. 이걸 쓰시고 여기다가 컨테이너 데이터를 담는 내용물을 담는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들면 지금 여기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저희가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공지사항 클릭하 여기 게시판은 왼쪽에 딱 붙은 걸 보이시죠? 공사 클릭하시면 이렇게 떨어져요. 일정 부분만큼 떨어뜨려집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떨어뜨려서 디자인 부분이 지가 알아서 딱딱딱 맞춰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게시판에서 글쓰기
뭐 공지 등록하는 등록 버튼을 하게 만들었다 쳐요. 얘가 버튼 있는 거나 앵커 태그를 만들었어요. 앵커 태그를 만들어서 hrf 이거로 등록이니까 뭐 현재 있는 데서 라이트, 예를 들어서 라이트.co로 썼다 이렇게 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앵커 태그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 공지 등록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언더바로 생겨서 쓸거 아니에요. 이거 저장해서 저장하시고요. 공지 등록을 하시면 원래는 언더바로 이렇게 생겨요. 언더바. 마우스가 되면 언더바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 버튼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디자인을 하셔서 똑같이 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래스 지정하시면 돼요. 자, 앵커 태그인데요. 여기다가 클래스 이꼬르, 클래스 이꼬르 쓰시고요. 여기 버튼인데 btn이에요. 함께 쓰시고, 그 btn 다시 버튼인데 디폴트 버튼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지정하면 디자인이 바뀐다. 한번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등록 버튼이 등록 버튼이 됐고, 마우스 되면 버튼처럼 동작을 하세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마술을 불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여기서 보시면 소스 보기도 이렇게 보시지만, 저희가 이제 그 버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버튼 이렇게 썼던 거 버튼 쓰 클릭하시면 이런 버튼 여러 가지 버튼들을 색상 버튼들 해당되는 것을 만들고 있으시고, 클래스는 btn이라고 먼저 집어넣고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뒤에다가 몇 가지 더 적어주시면 돼요. 이 중에 선택해서 만약에 이런 데인저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데인저를 이렇게 쓰시면 btn이고 btn 다시 데인저라고 쓰시면 이렇게 빨간색 버튼으로 생깁니다. 되셨나요? 생기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도 되게 힘드신데요. 이미지에서 클릭하시면 여기 이미지에 뭐 라운드 있는 거, 서클, 뭐 텀넬이라고 해서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액자처럼 돼 있는 거 이런 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이미지 라운드라고 쓰면 이런 이제 원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고 라운디드 코너 이렇게 해서 생기게 생기고, 서클은 이제 원이고 텀넬이라고 쓰시면 되시는데, 그 외에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이런 갤러리도 만들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iv에 해당되는 이 소스에 해당되는 이 로우 안에 뭐 div 컬럼에서 여기까지가 한 개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앵커 태그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같은 거, 여기 텍스트, 피태가 텍스트인데 텍스트를 쓰시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쉽게 갤러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버튼이나 뭐 이런 월렛이나 알럿이나 그 다음에 리스트 이런 월렛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미지가 흘러가는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흘러가거나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클릭을 해서 흘러갈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것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단점은 누가 봐도 부트스트랩이야. 정원은 누가 봐도 부트스트랩이야. 특출난 게 없어. 아시겠죠? 예, 근데 뭐 개발자가 부트랩 써가지고 이 정도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지,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거, 요거는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저희가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걸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트맵에 있는 데코레이터에 여기 부트스트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개 공지사항을 클릭해서, 만약에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F11을 눌러서 여기에 소스에 해당되는 거 헤드 부분에 보시면 여기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게다 등록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페이지에서는 이걸 등록하지 않고 쓰시는 거예요. 안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JSP인 경우에 JSP 자바가 먼저 되고 얘가 나중에 되다 보니까 그뭐이 태그 라이브러리 C 해가지고 써는 JSTN이나 이런 거는 다 갖다 쓰셔야 돼요. 결국 쓰셔야 되는데, 요런 라이브러리, 그이웹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데코레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한 번만 정의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번만 정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